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,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원으로 작년 3분기 1조 7,920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3분기 매출은 17조 5,73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.8% 증가했고, 순이익은 5조 7,534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.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이 전분기 대비 70% 이상 증가하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.